자기로부터 개천 내려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 제가 캠핑장에서 키우고 있는 로슈아, 로아들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요게 이렇게 컸어요. 얘도 그때 솎아냈을 때 되게 보기 싫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예뻐졌어요. 빠마머리, 완전 뽀글머리. 제거 영상에서 로슈아, 로아를 검색을 하면 제 로슈아, 로아가 정말 예뻤다가 다시 미워졌다가 다시 예뻤다가를 반복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 특히 요 화분의 변천사가 여러분들 진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빨리 보실 확인할 수 있는 건데, 제가 쇼트를 담아가지고 보여드리면 되는데,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저희 엄마가 진지하게 제가 이렇게 번식을 해놓으셨더라고요 했던 이 로슈아 로아는 요렇게 데글데글해졌어요. 얘네들도 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물 좀 잘 먹이고 그 다음에 햇볕 바람 잘 쐬주면 진짜 따글따글 땅땅하게 이렇게 크더라고요. 로슈아 로아 너무 예쁘죠. 저거는 제가 쇼트 영상에서도 보여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보시면서 나도 저렇게 라고 한번 꿈꿔보시기 바래요. 는 다육들이 적응하는 공간이에요. 요렇게 반그늘에다가 두고 다육들을 적응을 시키는데요. 자, 이쪽 보면은 왼쪽 두 개는 애터미가 지금 저렇게 지금 자리를 잡았어요. 요런 애들은 여러분들 자리 활짝시키려면 물을 진짜 조금 잘 챙겨줘야 돼요. 보통 다육들처럼 그냥 냅두면 사실 활짝 되게 느려요. 되게 느리고 천천히 크고. 제가 그걸 알면서도 잘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봄에 엄마랑 저랑은 어떤 그 생각이었냐면, 봄에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봄에는 물을 좀 잘 먹이자, 이제 엄마랑 그렇게 아예 생각을 해갖고 요즘에는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캠핑장에 다육들 이제 물을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자, 여기서 지금 이쪽을 로슈아로아, 저쪽도 로슈아로아들 제가 지금 저렇게 심어놓은 화분에 저만큼 지금 번성을 했어요. 요 녀석들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5월달 한달 동안에는 제가 그 밖에다가 노숙으로 이제 예쁘게 만들 거거든요. 자, 이렇게 요 로슈아로아가 새더미인 듯 바위솔인 듯 약간 조금 그런 성향의 좀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딱 맞춰서 키우시면 좋아요. 보여드리면서 제가 돌아다니다가 요 별의 눈물 꽃 너무 예쁘게 폈거든요. 그 다음에 얘는 이름이 뭐더라? 쟤도 너무 예쁘죠. 그래서 이게 이름을 봐야 되는데. 이름이 글로블로사. 제가 요런 애들 지금 처음 성공해갖고 너무 좋아요. 이 글로블로사, 이 사장님 댁에 단지네 다육 사장 댁에 있었던 글로블로사. 그 다음에 요거 다육이 이름이 잊어버렸다. 요거 지금 단지 다육 사장님 댁에 애기들이 꽃이 나와요. 그래갖고 제 것도 지금 제가 긴장감 있게 지금 보고 있는 중입니다. 꽃대가 나와가지고. 꽃대 나오면 망이에요. 쟤는 꽃대가 나오면 그럼 사라지거든요. 저 뒤쪽에 지금 우리 유적고기도 꽃대 나온 게 있었는데 엄마가 저거 잘라버렸더라고요. 제가 유적고 꽃대 보고 얘기해 드리려고 했는데 제 엄마가 나오자마자 그냥 쌍둥 잘라가지고 지금 보여드릴 수가 없게 되었어요. 자, 다시 또 제가 키우고 있는 로슈와 로아들 보여드릴게요. 진짜 너무 예뻐졌다. 근데 원래 이거 처음에 제가 보여드렸을 때 얘가 여기 꽉 차지 않았거든요. 갖고 막 헐렁헐렁해서 여기 끝에 막 차 가고 있을 때였어요. 제가 여기 왜 들었냐면 이쪽이 지금 좀 많이 이렇게 좀 돼서 여기는 다 목대가 고사가 일어난 부분이 있어서 좀 잘라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이렇게 해서 요거는 제가 보면서 약간 떡잎이 너무 많다라고 하면 거기는 솎아주시면 되는데 어때요 여러분? 너무 예쁘죠? 이 사실 요거 올라온 거 톡톡 올라온 거 있죠? 요런 것들 딱 뽑아갖고 다시 또 번식해야 돼요. 지금 모습이 너무 사랑스럽고 예뻐가지고 하기가 어려워. 어떡해. 여기에 있는 거는 여기 보면 다시 살아있어요. 목대가 지금 그런 거니까 요거를 다시 이렇게 잘라서 요거는 목대 이렇게 적심해서 요건 다시 키우면 됩니다. 아, 얘는 안 될 것 같다. 너무 작다. 요런 애들 이렇게 마른 잎 제거해갖고, 사실 저는 마른 잎이 막 엄청 안 떼지는 요런 애들은 억지로 떼는 게 진짜 맞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마른 잎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거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어머 어떻게 얘는 해체돼 버렸다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 마른 잎에서
예, 저는 항상 고민, 걱정되는 게, 얘가 곰팡이를 앓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되게 많이 하는데, 얘가 또 곰팡이가 또 많이 없어요. 그런 거 보면은 얘가 뭔가 조금 강한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요거 제가 따로 해주고 요것만 지금 솎아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솎아내기 해갖고 번식한 애들이 진짜 많아요.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쑥쑥 뽑아가지고 진짜 여기서 쑥쑥 뽑아서 요거 번식한 애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 화분을 지금 당장 찾으려고 하니까 안 보여. 또 제가 아마 이 영상 그 로시아루아 영상 찾으면 답대기 예전에 번식하려고 여기에서 솎아내기 했을 때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진짜 솎아내기 했을 때 제가 아 이거 솎아내기 그 당시에 되게 예뻤는데 손 대면 안 예뻐지잖아요. 솎아내기를 하면 갖고 야 이걸 할까 말까 되게 고민을 했었는데 근데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아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구나라는 거를 제가 반복적으로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 알면서도 그 순간에 안 예쁘니까. 근데 뭐 다시 또 예뻐지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리고 또 하나의 개체가 생기고 뭐 그게 또 좋다는 건 아니고 요거 자체를 좀 건강하게 키우는 또 그런 팁이기도 하고요. 여기 지금 마른 잎이 너무 많은 거는 제가 지금 떼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로시아루와 마른 잎 떼는 거는 거의 불가능해요. 그리고 얘네들을 저는 그냥 상면에서 일단 물을 주거든요. 근데 너무 빽빽하게 있다 보니까 물이 사실 잘 안 들어가요. 잘 안 들어가고 한번 벌레를 타면 얘는 완전 속수무책일 거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방제가 좀 필요한 다육 중에 하나가 요다육이가 아닐까 싶어. 얘 이렇게 솎아내면 되거든요. 자, 지금 쏙 올라왔잖아요. 요 자리를 그냥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이렇게 솎아내기. 아유 어떡해. 지금 하고 싶지 않은데 너무 예쁜데 지금 즐기고 싶어요. 너무 예뻐갖고. 예. 너무 예뻐 진짜. 근데 마른 잎이 좀 많이 보이죠. 그래갖고 얼굴을 이렇게 쏙 내밀고 있는 애들은 쏙쏙 뽑아갖고 솎아내기 하셔야 돼요. 근데 그 순간에 안 예뻐갖고 처음에 딱 하고 나면 되게 후회하거든요. 아 괜히 했다. 이거 내가 안 예쁜 머리 있잖아요. 안 예쁜 머리를 내가 머리 길었을 때 내가 머리를 자를까 말까 고민하는데 딱 잘랐을 때 처음에 드는 그 후회감하고 비슷해요. 시간이 지나면 뭐 잘했다 생각하지만 또 머리 기르니까 그런 거랑 비슷한 그런 갖고 지금은 솎아주고 싶지 않다. 너무 예뻐서 진짜. 근데 지금 해야 돼요. 하려면 계절이 지금 딱 해갖고 얘네들도 성장하게 딱 해줘야 되거든요. 죽은 가지들도 있네요. 그래서 죽은 가지들 좀 아 이렇게 너무 화엽을 많이 뒤집어 쓰고 있는 애들이 있어. 근데 얘네들은 마른 잎 떼어준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일 것 같아. 아 이거 하면서도 또 다육이 얼굴을 찝네. 진짜 딱 보이는 것만 제가 지금 하려고 하거든요. 이거 한번 손 잡으면 못 놔. 이게 개미지옥이야. 이것도 이 로시아루아 마른 잎. 아 참, 마른 잎 떼면서 이렇게 막 힐링 하시는 분들은 로시아루아 이렇게 풍성하게 키우시기를 제가 추천드립니다. 아마 여러분들 하시면 마른 잎 하나는 진짜 주구장창 떼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너무 많이 보여가지고. 또 다육들 마른 잎 탁 떼놓잖아요? 그럼 왜 소해져요? 아이고, 어떡해. 왜 우리 강아지들 털 쪘다고 하잖아요, 고양이들. 걔네들 물 탁, 뿌려놓으면 샥 달라붙어갖고 없는 것처럼. 아이고, 어떡해. 어우, 너무 많다. 에이, 로시아루와 다육이 다른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딱 하고 나면 없습니다. 아 어떡해. 오늘은 그냥 여기까지만 떼어주고 좀 즐겼다가 나중에 이거 올라온 애들 뽑았지. 여기 봐. 이렇게 다글다글 올라오잖아요. 이런 애들 키워내려면 요 애들을 치워줘야 되거든요. 얘는 또 왜 얼굴을 아래로 이렇게 들이받고 있어. 응? 아
큰일났다. 어떻게 땜빵 생겼다. 어떻게 다시 심을 수도 없고. 아니 얘가 머리를 아래로 이렇게 박고 있어갖고 좀 꺼내주려고 했더니 막 엄청 큰 왕따시 왕건이가 빠지는. 어떻게 여기 땜빵 생겼어. 큰일났다. 어떻게 이 예쁜 애 다시 꽂아. 다시 꽂은 다음에 사진 한번 찍고. 어떡해. 진짜 후회된다. 진짜. 아 정말. 다시 들어가. 잠깐만. 이따 사진 찍고 우리 다시 나오자. 잊어버리지 말아야지 얘라고. 헹. 땜빵 됐습니다. 땜빵. 자, 이번 시간 제가 키우고 있는 러시아로 보여드리는데 너무 예쁘죠 여러분들. 요거 어떻게요? 이게 하나씩 뽑아갖고 솎아내기 해야 됩니다. 솎아내기 여러분들 그렇게 하셔서 풍성하게 더 만들어 보셔요. 번식도 하고. 너 맞지?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고 저는 다음 시간 다시 봬요. 안녕히 계세요.